고금소총 동영상강의 우리 고금소총 2권 오늘은 19 성죽비리 하는 것 같고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76페이지 이건 성은 죽시요. 비리, 이시가 아니다. 이런 제목이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76페이지 두 번째 문장 한번 읽어봐 주시죠. 자, 여기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환자. 이모지처. 그다음 잠. 다음 사. 그다음에 이. 만 기자 생략됐어요. 이. 유. 신. 환자라는 거는 환관. 내시죠, 내시. 내시. 노환이 내시 환자예요, 내시. 내시 환자. 그래. 환자 하면 놈자자죠, 환자. 내시예요. 내시 이모시, 아무게 뭐죠? 이모시의 처. 마누라가, 이건 잠인데. 몰래 몰래라고 부르셔야 돼. 요거는 가늠하다, 간통하다. 자, 몰래 가늠을 해서 요거는 신이죠. 아이를 빼다. 아이를 뱀이 있었다. 곧 유심하면 아이를 뵈었다. 임신을 하였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아이를 뵈다 하는 것이 이제 신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런 환자 같은 임신하잖아요. 임신. 임. 아이 뵐 임자예요. 또요 임에서 요 임자만 쓰게 돼요. 또 여기도 나옵니다만은 우리 이렇게 해서 아들 자자서 잉이지 우리가 아이베잉 그 다음에 태자 있죠 잉태하다 태태 여기 다 아이를 빼다 이런 뜻이 그 다음에 신자 요것도 아이를 빼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 로, 그 다음에 백, 그 다음 말을 잇는 이가 생략됐고요. 그 다음에 어, 이월 한번 볼까요? 자, 공은 뭐뭐 할까 두렵다, 염려하다, 뭐 걱정하다, 로는 드러나다. 백은요, 로백 할때 백은요, 예, 분명하다. 또는 명백하다.
드러나고 그다음 명백하다.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 명백하게 드러나 이 말이지. 로백함 드러나고 명백함이 명백할까 두려워. 그러니까 드러날까 두려워. 이걸 우리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탄로나다 이 말을 썼죠. 탄로나다. 탄은 실세 뜻 진짜 쓰고 로는 드러날 로트를 써요. 탄은 옷이 터지는 거죠. 옷이 터지다. 옷이 터지다 탄자예요. 다시 하면은 탄로날까 두려워서 말을 했지요. 어는 뭐뭐에게 말을 한다. 이 시집 위에 접근하는 남편이 이 시에게 어이와 말했다. 자, 그 다음 문장. 그 다음 문장, 그 다음 문장. 한번 읽어보세요. 인원부터 그 다음 문장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인은 그 다음에 인지 장신 때 시자가 생략됐어요. 뭐뭐 할 때. 인지 장신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인 이때 인은 사람들하고 사람들 이제 복수 사람들이 언 말했다. 이걸 다른 말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뭐뭐뭐라고 한다. 이런 표현을 할 적에 인은 이렇게 합니다. 이때 치는요 주격입니다. 사람이 장차 뭐뭐 하려고 하다 이건 장차 뭐뭐 하려 하다. 사람이 장차 임신하려 할 때죠. 임신하려 할 때, 임신하려고 할 때. 그 다음 문장을 보면은 부부지상에 부부지상에. 그 다음에 배에 어. 그 다음에 심상 심상지식 자 한번 보겠습니다. 부부지상에 부부가 서로 사랑함이 이게 동사예요. 배가 되다. 이때 어는 비교예요. 뭐뭐보다. 이거는 심이고 상인데 심상지시보다 배가 된다. 이때 심은요 평소란 뜻이고요. 상도 평소예요. 그 심상지시한 평소 때보다 배가 된다고 앞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래서 사람이 장차 임신하려 할 때는 부부의 서로 사랑함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평상 때보다 평소 때보다 배가 된다고 한다. 자 그다음 문장 그다음 문장 그다음 문장 두 줄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쓰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근일 가까운 날 하는데 이건 근일을 하는데 이건 요즘 또는 요즘에
다음에 에 군 지심 역대의 군은 그대 당신 뭐 이런 뜻이에요. 2인칭이에요. 당 애군 당신을 사랑하는 관용사죠. 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 그다음에 만만 진중 자 만만 이제 하는 거는 이거는 아주 많이 만배나 이런 뜻 많이 이거는 이제 앞에 우리 이제 18분 할때 나왔습니다. 진짜도 기하격이다, 중짜도 기하격이다. 이게 첫 번째는 진중 해가지고 기하격이다. 타동사 되더라도 타동사는 기하격이다 되더라도 그 다음에 중하게 여기다 뭐 이렇게 또 타동사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자동사로 되면은 중하게 되다. 요즘에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많이 중하게 되었어요. 이랬더니 그 다음 문장 보면은 그렇습니다. 의, 호. 그 다음에 장, 유신호.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의는요, 생각하다. 요때 혹은 혹시 요때 생각하고 뭐뭐일까 생각하다 뭐뭐일까 생각 일종의 추측이에요 추측 그래서 이거를 뭐뭐일까 생각한다 이걸 다른 말 하면 생각한데 뭐 이런 말 쓰죠 우리 그죠 의사 생각한데 혹시 장차 유신 앞서 했죠? 아이를 뱀이 있다. 장차 장차 임신할까 생각이 들어요. 생각합니다. 이런 뭐 호는요 종결사인데 추측 종결사예요. 추측 종결사. 추측 종교사는 이제 추측하는 의미를 해석해야 되죠. 뭐뭐 장차 아이를 임신할 것 같아요. 또 임신하려나 봐요. 뭐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지, 그죠? 혹시 앞으로 장차 임신하려는가 봐요. 생각한데 이렇게 이제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그 다음 문장, 두개 문장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저 저예요, 대저 그 다음에 경배 불능생자
다음에 밑에 것 맞아 쓰겠습니다. 이 기양건 양건지 단절 단절이죠? 그 다음에 양정 이 간절 썼어요. 자, 보겠습니다. 대체로 아이를 임신하려나 봐요 하고 이제 계속 말을 했습니다. 대체로 이제 경배하는데 배는 복수예요. 복수. 오늘 이건 이인칭이죠, 그렇죠? 환관들, 관신들이죠. 그대들 그렇죠? 그대들, 환관들 이름 좋겠죠. 그대들, 환관들의 불능생자, 어떤 자식이고요. 생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것은 이게 전체적으로 뭐뭐 하는 것은 그렇죠? 뭐 여기 뭐 자가 올수 있을 것 하는 거 생겨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은 그다음에 기양근 양근 이건 남자의 성기예요 양근 남자 그 양근의 끈을 단자 끈을 절자지 그죠? 그 단절이죠. 그 양근이 단절로서 또 로서도 되고요. 뭐뭐 때문에도 하도 돼요. 그럼 양은 두 정이죠. 요거는 정액 정자인데. 정액정체 두정액 남녀의 두정액 근데 이때 정은 남자 기준 정액 여자라면 또 정액이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여자도 정액으로 읽고 두 사람의 정액이 요건 한 합치다예요 합치다 불납하면 합치지 못하다예요 못하다 요거는 뭐뭐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뭐뭐 하기 때문이다 요 이는 뭐예요? 몸할 뿐이다, 몸할 따름이다는 한정 종결사지죠. 남녀의 부정, 양정액이 불합, 합치지 못하기 때문일 따름이다. 자, 이해되셨죠? 예, 목표로 이해되셨다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이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76페이지 마지막 문장이죠. 자, 그 양정 남녀의 양정 두 정의 구 그다음에 합, 그다음 적하고 생략되어 있다고 보고요. 생자, 분란, 자부터 양자 이게 이제 구자예요. 구하고 이제 적이 이렇게 있잖아요. 보통 구하고 그냥 쓰기도 하고요. 또 뒤에 적을 붙여가지고 만약 뭐뭐 하면 또는 진실로 뭐뭐 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양정액이 만약 합친다면 생자, 자식 낳는 것이 불란 어렵지 않다. 자, 자식 낳는 것이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뭐, 무엇이 어렵지 않다. 실제로 생자가 난이란 뒤에 보호가 있어야 돼.
앞으로 도치됐어요. 요 난이 우리가 특수형용사 했었죠. 특수형용사. 특수형용사는 일반적으로 뒤에 보호가 오고 보호를 주어처럼 풀이한다. 주어처럼 풀이한다는 말은 뭐 얻는 가이랑 우리나라 말에 조사를 붙여서 풀을 한다 그래서 그래서 아이 낳는 그 이 그죠 어렵지 않다. 자, 77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77페이지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까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으셨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이 이제 그다음 차 너무 빌리다 그다음에 죽통 통 통통자 혹은 대통 대나무로만 대통 통하면 대나무 통. 그다음 말을 읽네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위. 그다음 양근. 다음에 또 말을 또 이따 읽나 보면 돼요. 다음에 송정 그것도 말하자면 뭐뭐 한다면 하는 즉하고 생각돼 있어요. 자, 의당이 마땅히 이건 마땅히 차는 빌리다 죽통 죽통을 대나무통을 빌려서 말을 잇죠. 빌려서 양근 무엇으로 삼다 했다는 이는 무엇으로 삼다 양근으로 삼아서 그 다음에 보내다 송 이때 정은 정액이에요. 정액 정자예요. 정액을 보낸다면 그렇죠? 마땅히 대나무 통을 빌려서 양건으로 삼아 정액을 보낸다면 그 다음에 아필 회인 이런 게 아 회 인 필 반드시 이제죠 뭐뭐 한 다음에 뭐뭐 할까요? 내가 제가 반드시 이때 회는요 회인데 이때 회는 아이를 빼다 해요. 아이를 빼다 회인도 아이를 빼다 인도 그럼 아이를 뺀다 회인하면 아이를 빼다 아이를 뺄 것입니다. 반드시 아이를 뺄 것입니다. 임신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그 다음 문장은 뭐 간단해요. 그 다음 문장 먼저 살펴볼게요. 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가 이어 그 다음에 기은 연은 이때 뭐뭐와 같이 하다 나 뭐뭐처럼 하다 그 말처럼 그 말과 같이 했다. 이가 이씨가 또는 이씨가 그 말처럼 했다. 그 말은 누구죠? 네, 그렇죠. 그 아내 말이죠. 자, 그 다음 문장하고 그 다음 문장 두 개 문장 처왈하는 부분부터 그 문장하고 다음 문장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있었으면 그렇습니다. 안에 처가 이씨의 처죠. 왈
좌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대통을 빌려서 그것을 갖다가 성기로 삼아가지고 그것을 대통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정액을 보내기 좋겠다. 그러면 자기 애에 대해 그 아내가 말한 거죠. 그래서 뭐 이씨가 그대로 한 거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저 아내가 말을 좌우 매요 그다음 상접 그 다음 문제까지 쓰겠습니다. 흠, 년, 흠흠년, 다음에 유, 인도. 그러니까 차후 그 이후로는 이후로 이리 갔다가 이후로 그 후로 이후로 이제 직역하면 이 일을 한 후로 뭐 이렇게 하면 좋겠죠. 이후로 뭐뭐마다 더불어 상접. 아, 저번 헐레하다, 진짜 헐레하다. 동물들이 교미하는 헐레하다 싶은데 상접. 그래서 이 상접은 지금 나온 대로 왜그 의문 하나 그런 거지. 성교죠, 성교 그죠? 부부 성교죠. 서로 상접. 더불어 일 이후로 함께 더불어 함께 성교 때마다. 할 때마다 흠 연이에요. 이때 흠은 우리 흠향하다 할때 흠이랬었는데 이때 흠은 누리다. 어떤 기쁨 같은 누리죠. 그다음에 기쁘다, 기쁘다란 뜻. 흠흠 기쁘고 뭐 요거는 상태 모양을 나타내는 접미사예요. 근데 기뻐서 이렇게 기뻐서 누리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흠모냐는 흠뻑 즐기다. 뭐 이런 흠뻑 즐기다. 자, 흠뻑 즐기다. 그렇죠? 또는 흠모냐 흠뻑 즐겨서. 흠뻑 즐겨서 하고 요 말을 읽는 거. 흠뻑 즐겨서. 또는 여기 나는 대로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다. 기쁘다.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아서 유 있다. 인도지가 인도의 느낌. 인도하면 사람의 도리예요. 뭐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게 바로 성교예요. 성교를 또 인도를 표현해요. 성교도 보통 일반 사람 성교죠. 일반 사람들 중에 그런 성교의 느낌이 감을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게요. 그다음에 문장 월 간 1월부터 공장부에 간 1월 공장을 읽으십시오.
원을 오과 괴인. 자, 회차 간체를 쓰겠습니다. 괴인. 요때 간은요 사이 간체가 아니고 뭐 동사의 뭐뭐설 사이에 두다. 1월 하반 1월 2월 3월 4월 그런 게 아니고 한 달. 한 달을 사이에 두다. 이 말은 한 달 후에. 몸에게 말했다. 이씨에게 말하기를 와를 말하기를 제가 과거는 거는 정말로 과연이 말이죠. 과연 정말로 회인 아이벨회 아이벨인 임신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아이를 가졌어요. 그 다음에 문장 한번 볼까요? 이 혹 혹이에요. 심하다 혹 그랬어. 그래서 심히 매우 또는 뭐 굳게 신 믿고 이 혹신 믿고 믿고서 말을 했죠. 이 네, 됐어요. 그다음 과 자랑하다. 그다음에 종류 이거는 이때는 뭐뭐에게 대상이에요. 동류는 같은 무리를 참 같은 무리. 황관들 무리죠. 같은 무리들에게 같은 황관 무리들에게 뭐라고 하면 같은 동료들에게 황관 동료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같은 무리 그래 같은 황관들에게 자랑하며 말하기를 이 혹신 이가 꼭게 믿고 그 다음에 과어 동요할 같은 무리들에게 같은 황관들에게 자랑하기로 말하기를. 그 다음 문장 읽어보십시오. 수 위